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1년 우리기술 주식 거래에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언급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. 당일 허위 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한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김 대변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러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우리기술 측 확인 결과 주가 조작으로 금융감독당국 조사를 받거나 주가 조작이 적발된 적 없다며 김 대변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를 환영한다며 경찰, 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.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, 우리 기술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합니다.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대통령실은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엔 캄보디아 순방 사진에 조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SBS 한상우입니다.